아, 남양우님께서 그 머큐리얼 베이퍼 14 엘리트 HG 고민 중인데 뒤꿈치 들썩임이라든지 뭐 뒤꿈치를 잘 잡아주나요? 뒤꿈치에 흔들림이 있나?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. 근데 이제 이게 그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약간 다른 부분들은 항상 있죠. 그 이유는 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축구화를 딱 맞게 발에 정말 딱 맞게 신는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구조적으로 아예 디자인 설계 자체가 잘못되지 않는 한에서는 일반적인 들썩임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낮죠. 왜냐하면 신발이 딱 맞아서 신발이 딱 맞다는 자체가 홀드성을 높여주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개인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를 좀 크게 신는다든지 아니면 발볼 때문에 이제 어떤 분들이 길이를 이제 크게 가신다든지 그렇게 갔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죠. 그러니까 발볼의 크기 뭐 이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뒤꿈치 쪽에 헐렁인다 헐떡인다 안 헐떡인다 하는 것들은 개인의 이제 그 뒤꿈치 뼈의 모양 뭐 이런 것들과도 영향을 받는 거여서 그게 개별적으로 이게 잘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 하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축구화 리뷰의 상당 부분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 바로 그런 점이죠.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사이즈를 딱정 사이즈다 아니면 사이즈가 크게 나왔다 작게 나왔다 그 다음에 발이 뒤꿈치가 뭐 헐떡인다 뭐가 불량이다 뭐가 안 좋다 이러는데 그거 다 개별적 체험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리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제 개별적 체험 왜그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제 개인의 체험이 지나치게 노가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리뷰에서 내용에서 제외시켜야 되죠. 저희가 리뷰용할 때 제품의 일반적인 특징, 소재적 특징, 구조적 특징 이런 거를 자꾸 말씀드리고 사이즈가 딱 맞다, 정 사이즈다 아니다, 발이 뭐 헐떡인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은 극히 일부의 개인의 체험이고 그 체험이 보편화가 일반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리뷰를 하지는 않는 겁니다, 저희가.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헐떡이냐 안 헐떡이냐 하는 것들은 본인의 사용 습관, 사이즈 선택의 습관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축구화는 직접 신어보시고 구입하시고 저처럼 수입 뭐 일부러 수집을 겸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반드시 신어보시고 신어볼 수 없는 축구화라고 하면 그리고 신어볼 수 없는 축구화를 구입함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축구화 안 사시는 게 나아요. 굳이 과감하게 안 신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축구화를 신어보는 본다든지. 이 축구 선수들은 좋은 게 뭐냐면 체격이나 체형이 비슷하고 신발의 사이즈가 뭐한 팀에 예를 들면 30명, 40명이 있는데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신는 축구화의 종류가 한 7, 8가지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웬만큼 옆에 있는 선수 거를 한 번씩 신어보면 돼요. 예를 들면 내가 푸마 울트라를 신는데 어떤 친구가 베이퍼 14를 신고 있어. 그러면 그 축구화 잠깐 신어보면 돼요. 물론 이제 오래 신게 되면 신발이 이미 성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신발이라도 제가 신었던 거랑 같은 사이즈에서 제 동료가 신었던 거랑 신발이 서로 다르게 그 성형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신으면 전혀 같은 축구화인데 다른 느낌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축구화가 어떤 느낌인가 하는 거는 옆에 동료 거를 신어보면 되니까 좀 편하죠. 근데 일반인들은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래서 내가 이 축구화에도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안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.